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선정해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정말 모아지고 있는 업종 네.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지난 11일에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는 모습 그렇죠. 보였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들이 주가도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관련주들 또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그 하나의 어떤 좀 조사 결과를 보면은 WSTS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 기관이 올해와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우는 물론 지금 당장 우려감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는 반도체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또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요라든지 또 성장률 또한 기대가 높다라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워낙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피크와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떠오를 테마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관련주들 최근 흐름도 살펴주시고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달러 강세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도 급격하게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반영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주가들도 동반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이제는 주가에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관련주 살펴본다면은 이 DBI텍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낙폭 과대된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또 최근에는 연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목이 되면서 주가 또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이 또한 우려감이 또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된 점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아래에서 최선호주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탄에 들어오는 건가요? 네네, 삼성전자 이제 포탄에 네, 들어갑니다. 워낙에 이렇게 주가도 많이 좀 낙폭 과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약세가 D램 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면서 주가도 역시나 반응했었는데요. 이 특히나 미국하고 유럽이 이 코로나 점진적 규제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노트북 수요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111조 원에 대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라든지 방향에 대한 설정이 앞으로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향에 대한 관련 소식을 꾸준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주가에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폴더블폰에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OLED TV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좀 가세했는데 이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뭔가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사업에서도 다시금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삼성전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74,300원에서 74,800원 사이 말씀드려보겠고요. 손절가 72,500원, 목표가 7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